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를 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탁 엔조이, 주식 즐겨라. 자,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들과 진행을 좀 힘차게 또 출발을 하려 합니다. 자, 오늘이죠. 그죠? 미국 시간으로는 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요. 미국 중앙은행의 FOMC 회의가요. 3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인데 이 방송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죠. 이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0.25%포인트 올릴 것이냐, 그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죠? 파월의 성명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지금 사실 웃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잇따라 생각지도 않은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요. 자, 연준의 기조. 연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것 같았는데요. 이제 또 어떤 긴축에 대한, 긴축은 뭐냐면요. 돈을 풀었던 것을 다시 빨아들이는 걸 우리가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닥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불어닥친 경기 침체 우려죠. 자, 그러면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는 왜 왔을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에 그저 셧다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 우려로 좀 점진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좀 풀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예상됐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사실 그 서방 세계라고 하는 뭐 G7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분들이 다시 어떤 긴축 기조를 좀 꺼내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깜짝 기존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설까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동결을 하다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한 3, 4분기 정도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다시 돈을 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자체가 일단은 아주 그 미국 인상 가능성이 반대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2023년 들어서는 좀 나름대로 인상 속도 자체는요 좀 완만해지긴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고물가 현상.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난 5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발표가 됐는데 좀 둔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좀 동결되고 돈을 좀 시장에 좀 풀어서 다시 좀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자기 깜짝 0.2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은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80%는 뭐 그냥 동결이야 라고 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4.75%로 결정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려서. 자, 이게요. 몇 년 만이냐면요. 여러분들. 캐나다 중앙은행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G7이라고 그래. 이제 구름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G7 국가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중에서 사실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사실 가장 먼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긴축 중단을 사실 신호를 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보다는요, 3번 연속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야, 캐나다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달 그쵸요? 일단 미국이 FOMC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여러분들 0.25%를 올리든 자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뭐 미국 주식 주가는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결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완화된 이제 좀 시장의 좀 유동성을 좀 푸나라고 어떤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빠뜨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내일 새벽 3시에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저는 50대 50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주가가 약간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동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호주 은행 자체도요. 사실 이게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85%인데 0.25% 예,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드디어 호주도요. 11년 만에 4.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 ECB라고 그랬죠. 그죠?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라가르드 그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지난주 월요일인가 또 그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거기에 이어서 호주, 캐나다도 깜짝 금리 인상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일찌감치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늘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물가가 2%대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떤 좀 중기 목표를 예, 좀 어떤 적게 회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충분히 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중소형주 은행이라고 해서 저기 각 주에 있던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1금융권보다는 약간 2금융권 비슷한 은행들이요.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뱅크런 또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인하를 하자니 그럼 국제자금들이 미국에 들어온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갓달러, 킹달러거든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그 중국 음식점 뭐 짜장면을 한 그릇 먹더라도 예전 때 4,000원짜리는 이제 추억으로 넘어갔고요. 좀 짜장면 잘하는 집 같은 경우는 뭐 9,000원도 받고 7,000원, 8,000원도 받거든요. 점차적으로 좀 재료비도 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이제 그 1,300원대는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1,27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좀 잘못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그러니까 그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요. 그거는 확률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고요. 90%는 저기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예, 정말 통화 정책을 잘 펼쳐 가지고요.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권으로 좀 돌려 놔야 돼요. 그게 90%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국밥으로 한 그릇 먹든 뭐 짜장면을 드시든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원달러 환율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 통화정책을 펼치느냐 아니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나라요. 그 기획재정부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거냐 동결할 거냐 결정해서 통보를 한국은행에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그렇다고 새벽 3시까지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고 자 미국의 좀 결과를 보고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을 할까 뭐 귀를 기울일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오늘도 차트 보면서 또 한번 즐겨보시자고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시 또 예, 차트로 들어옵니다. 예,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최근에요. 그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근에 종목이요. 그 소금 관련주 있잖아요. 예, 소금 관련주. 그래서 제가 이제 소금 관련주 다음 주에 또 시간이 혹시 된다라고 그러면요. 차트를 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좀 핫한 종목 하나가 좀 소금 관련주인데 그 종목은 또 아시죠? 그 어쨌든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안,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서 여러분들 저기 바닷물을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오염수가 와서 소금이 방사능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소금을 막 사재기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거기는요. 동북부 지역에서 그거를 풀면 남태평양으로 가요. 저쪽 미국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물이. 거기서 버리면 그 물이 쫄쫄쫄쫄쫄 무슨 개울물 타듯이 한국 서해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태평양 미국을 거쳐가지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바다를 이제 오염시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동해 서해로 이제 넘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염전하시는 분들이 그 오염된 물로 저 소금 만들면 큰일 나지 않을까, 큰일 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아, 무슨 저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서해안에서 바라보면요. 중국은요. 동쪽이에요. 동해예요. 동해. 중국이 지금 원전이 거기다 지금 몇 개나 진지 아십니까? 그럼 중국이란 나라가 거기서 지금 그 저기 원전을 지금 막 아주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몇백 개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 물질에 그 쏟아내는 그 물은 검사 안 합니까? 그게요. 지금 일본에서 태평양 미국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그 물, 바닷물과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가깝잖아요. 서해안하고 저기 중국 동해하고 거기서 쏟아내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오염됐을까요? 어쨌든 뭐 이 바다라는 건요.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태풍이 불고 막 한번 뒤집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희석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좀 흔들리지 마시라. 어떤 종목을 좀 띄우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라는 말씀 드리고 자, 차트 넘어가요. 자, 보실게요. 자, AI는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은 오늘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2023년 그 상반기 특집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3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종목들을 다시 이어서 하나하나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의 분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AI 반도체 다 아시죠? 그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픈, 여기 써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잠깐 보면요. 여기에서, 그죠. 거리랑 들어오죠. 그죠. 여기서, 예, 횡보하다가 잠깐 조정 주고요. 거리랑 들어와서 이런 모습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가 들어오지 않은 거는 이제 포인트죠. 그죠.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서 쭉 한이 이어지다가 다시 거리랑 들어오고 또 조정 주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반복하면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꼭 기억하실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무려 8년째 똑같은 이야기, 기준과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고, 이게 일봉이고요. 주봉으로 보니까 다르죠. 자, 일봉에서도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매수 위치고요. 매도는 어디냐면요. 여기서 사실 매도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매매, 아주 안전한 매매는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 차트가 이야기를 해 주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주봉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지금 금액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만 3천 원대라고 돼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3월 달에 다시 만나면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기 일단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이제 또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1월부터 뭐가 어떤 저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될 게 2023년 제일 그 핫한 종목은 바로 챗GPT 이제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TV에서 이제 보면은 각 증권 그 방송사에서 소위 이제 전문가님들이 뭐 이 종목 괜찮아, 이 종목 끝내줘, 뭐 이 종목 뭐 매수해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주봉을 보면요. 그죠? 23,000원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럼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렇게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요. 대주주 지분이 이제 32%고요. 그러고요. 이게 안정성 지표도 상당히 예,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죠? 매출액 영업이익 보면요. 지금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왔어요. 여러분들 저 이 방송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잘 안 보이시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영업이익이요. 지금 적자입니다. 3년 연속. 예, 이런 종목은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23,000원인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BPS가 2,000원이에요. 2,000원짜리에 3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 2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저 이런 거는 저, 하여튼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누가 이 종목 괜찮다고 한번, 관심 가져보거나, 한번 매수해보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종목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종목, 자, AI 반도체 관련인데요. 자, 이 종목은 미래 반도체 일봉입니다. 미래 반도체 일봉. 얘도 생겨난 지 얼마 안 되고요. 여기 지금 2만원 지금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캔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미래 반도체. 그럼 이 종목도요. 일단은 대주주 지분이 74%, 신규 상장 종목은요. 이 정도가 맞아요. 근데 아까 종목은 30몇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 나눠갖고 뭐 별짓 다 한 거죠. 그리고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영업이익 자체는 여기 지금 196억에서 흑자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 BPS를 여기다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BPS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전에는 3,600원. 예. 미리 이제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자, 5,000원 더하기 5,000원은요. 만 원이거든요. 만 원을 넘기면 안 돼요. 넘기지 마셔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지금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라고요. 그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제 그 봐요. 증권 방송을.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목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 전화를 그 시청자분하고 이제 전문가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시는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자, BPS가 7,000원인데요. 지금 18,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17,000원,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BPS가. 그런데 그 종목을 이제 아무리 봐도 고점에서 사셨고 실적도 안 좋은데 이분이 이제 그 뭐라고 여쭤보냐면 저는 장기 투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응? 그러놓고서 그분도 그 말씀 하세요. 그죠? 이 종목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8,500원을 찍었다. 그러고 지금 밑으로 빠져서 이분이 이제 16,000원인데 15,000원대다. 그런데 아, 그런 얘기예요. 이거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반등을 주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일부 반을 좀 덜어내고 다시 바닥에서 추가 매수 뭐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요. 지금 약간 손실이니까 빨리 지금 30%를 다 집어 던져라 다음 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라.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갈아탈 종목을 뭔가 하나 제시를 한다든가, 예, 추천은 아니고 제시를. 이제 결정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고요. 7,000원으로 내려가야 될 이 종목을 가져다가 2만원까지 잠깐 갈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반등 줄 때 빨리 덜어내고, 50%를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아 이분이 도대체 이런 분들만 이 세상에 있으면 참 개인 투자자들은 참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이델TV 역사 16년 17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제가 종목 진단하는 거 봤어요. 제가 종목 진단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다음 종목 갈게요. 자, AI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가온 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일봉 차트가 되겠죠. 일봉 차트가. 매도는요, 여기가 매도고요, 여기가 매수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밑에 거래량 보시고요. 이 거래량 보시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 자, 가온 칩스 차트는요, 이렇게 신호 나오면요, 매수 막 들어가겠죠. 밑에를 보야죠. 밑에를 계속 보면서 매수하시다가 매도는요, 이쪽 부분이 매도일 수도 있지만, 뭐, 이때, 이날 딱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을 내는 거죠. 야, 끝을 내느냐? 아니요. 다시 또 매수를 들어가서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매수를 해서요, 얘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지금 매도하라고 얘기하고요. 장 끝나기 전에 1시부터 3시 20분에 다시 매수를 하래요. 그러면 이날도 매도는 할 수 있죠. 매도는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 점선은요, 7% 간 거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또 감사합니다. 거래량 없을 때 주워 담았다가 다시 이날 매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차트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게 바로 밑에 하단에 나가는 하반기, 그죠? 예, 2023년 이제 하반기부터 예, 정말 주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어떤 손실 났고 뭔가 좀 종잣돈 있는 것으로 조금 뭔가 돈을 좀 불려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어쨌든 다음 주가 되겠네요. 24일. 예,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KG 본사 빌딩 지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좀 약간 반지하스럽거든요. 아침에 해 들어와요. 오전에. 자, 이 저기 그 하모니홀이라고요.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오실 수 있으면요.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연락해서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잠깐이나마 주식 차트 보는 방법을 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는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예, 뭐 코로나를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 계신가요? 많은 예, 어쨌든 저 신청 바라고요. 뭐 그냥 걸어오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 이데일리 온에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예, 주봉을 열었습니다. 주봉 열었는데 턴어라운드하는 피봇. 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요. 그래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떨어질 때는요. 음봉이 많고 올라갈 때는 양봉이 많은 거죠. 그죠? 거래량도 들어왔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장부요. 대주주 지분이 58%. 뭐라고?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자,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이 연사 몇 년 동안, 8년 동안 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야 된다. 왜? 왜? 그래야만이 어떻다?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대를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부채비율, 유보율. 자, 확인하시고.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4,7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4,700원. 그러면요. 이 종목은 목표가가요. 8,750원이 되는 거거든요. 8,750원이에요. 그 이상은 손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꼭 지키세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이 부분만 우리가 수익을 내자. 굳이 예? 파티가 한창일 때 예,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좀 드셨으면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2차, 3차, 4차 가시면 어쨌든 필립이 끊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종목 보면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25,000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될까? 그죠? 신규 상장 종목은 1년 동안 대주주는 매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땡땡 종목이라 땡땡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TV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너무 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도 피해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다음 종목은요.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종목인데 모아 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 여기서 보면요. 여기도 지금 나한테 매수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도요, 나한테 매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매도 여기서도 그죠? 요렇게 이게 보이시나요? 요럴 때만 하는 거예요. 돈 들어와.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저쪽 부분만 매수 매도하고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좀 꺾이거든요. 거래량 없이 꺾였다가 다시 뭐 여기 갭상 있다가 떨어지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3714-2855, 3714-3714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런 식의 매매 방법인데, 자, 이 종목을 보면요. 현재가가 지금 4,320원, 이렇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PPT로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주봉인데요. 한눈에 봐도 그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죠? 7,950원까지 올랐다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천당, 얘는 지옥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크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좀 흐름이 지고 좀 찰랑찰랑 그죠? 밑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원래 이제 떨어질 때도 좀 오를 때도 그렇고요. 좀 떨어질 때도 좀 완만하고 오를 때도 좀 완만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는 예. 이런 차트는 사실 좋은 거 아니고요. 이런 종목은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봉에서 봐서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합격이고 여기서 합격이에요. 그죠? 훌륭하죠? 대주 지분이 34%고요. 안정성 지표가 너무 좋단 말이죠. 자, 그러면 됐는데, 영업이익도 지금 흑자 시현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부채비율 유불도 28%에 700%. 근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1130원. 아, 이 종목이 청산가치가 360원에서 700원으로 갔다가 1100원. 여러분 2,000원 이하 종목은 동전주라고 그러잖아요. 호가가 1원이니까 여러분 2,000원짜리 이하는 종목 사실 손 안 대는 게 맞죠. 예,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금 1,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4,000원에 거래되고 있죠. 자, 그런 그 BPS에 지금 쓰여져 있는 그 가격 대비 두 배 계산해야 2,000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1,250원인데 지금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체를요. 다 부정해 버리세요. A시장 쪽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요. 오후 들어서 제가 오전에 방송하고 이제 이 그 방송 녹화 때문에요. 예, 대전에서 이제 부지런히 서울로 올라오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2.79% 거의 한 2.8%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했다라는 거죠. 배터리 공장 짓는 것을 뭐 그랬다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또 이 사건이 하나 터진 게 바로 SG, 제2의 SG, 예, 동일산업을 비롯해서 5개 종목이 하한가를 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뭐 또 라덕현 제2의 뭐 SG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모르죠. 예. 그러면 그 친구 지금 어디 구치소 있는데 지금도 명령하나? 아직까지 더 남았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외상으로는 사지 말자. 자, 모아데이터 주봉. 자, 이해 가시죠? 예, 괴리가 너무 크다고요. 한 BPS가 1,100원인데 무슨 4,000원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자,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솔루션 일봉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예, 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솔루션 이거요. 지금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너나 사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너나 사세요. 예? 자, 어때요? 방향은요. 우상향으로 흘러가서 그림은 참 좋죠. 그림은 좋죠. 근데 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야, 차트 멋있는데 나 이거 매수하고 싶어. 끝내죠.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자, 물론 좋아요. 매매하시기 전에 차트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뭘 보라고 그랬어요? 장부도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봉도 봤습니다. 자, 주봉 보니까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가격대 볼게요. 8,800원인데. 여기서 66%, 그리고 얘가 지금 부채 비율이 좋지 않죠.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이 더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불합격이고요. 자, 영업이익은 흑자입니다. 흑자예요. 자, 흑자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보니까
166에 255.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된다. 이하. 이 150%에서 1%라도 높으면요. 하지 마세요. 무조건 무시하세요. 무조건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BPS 청산가치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예, 1755원 돼 있어요. 그럼 목표가는요. 2500원이거든요. 2500원. 그런데 얘가 지금 8,800원에 거래되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니까 차트 이뻐요? 일봉에서 보니까 차트 이뻐요? 자, 단기적으로 이건 끝난 거고요. 이런 종목을 왜 자꾸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예? 2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지금 BPS 계산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백로예요.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개인이다라는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타이틀 만들어서 꾸준하게 이제 방송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래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소장님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그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주식도 정말 힘들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현행 그리고 개선된 개선된 호가 주문창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드리고 숨 고르게 한번 더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시죠? 예. 호가. 호가를 알아야 된다고. 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중간중간 이 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상, 예? 상고, 여자 상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주식과 관련된 그 자격증을 되게 땄어요. 자격증을 따서 예전에는 이제 그 여상 상고만 나와도 은행에 취업이 되고요, 증권회사에도 취업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상 애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제도가 폐지되어 버렸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TV 방송에 나오는 이제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증권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방송에 내보내지 마라. 이런 그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야,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좀 장이 펼치나 보다 했더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매물대라고 해서 차트에다가 보조지표를 좀 열어놓고서 가끔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거를 지금 믿고 하는 건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이 매물대는요. 가격이 변할 때예요. 가격이 변할 때.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000원짜리 이하는요. 호가가 1원이었어요. 1원. 그래서 이걸 동전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원에서 5,000원은 5원이었어요. 5원. 5원. 그리고 5,000원에서 10,000원은요. 10원이었어요. 그리고 10,000원에서 50,000원은 50원이고요. 그리고 50,000원에서 100,000원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 밑에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건 하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달러당 가격이요.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으로 잡으면 달러가 제일 큰 돈이 100달러 아닙니까? 그럼 공세계 붙이면 10만 원인데 그 이상 가는 건 하지 말라고.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하든
기업 분할하는 거지. 그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움직일 때마다 바뀌잖아요. 1원 하다가 5원이면 5배고요. 5원 하다가 10원 하면 2배고요. 10원 하다가 50원으로 호가가 올라가면요. 이때는 호가가 5호가가 1호가로 끝나는 거예요. 2호가 오르면 이게 10호가 올라가는 거랑 같으니까 이쯤 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9,990원,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면 만 원으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100원, 200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그죠? 예,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개선안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보시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50 되던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000원 미만 1원짜리가 이게 사라지고 다시 깨끗하게 할게요. 자, 이게 사라지고 젠장 어떻게 되냐면 2,000원까지가 1원이에요. 2,000원까지가 1원이에요. 예전에는 1,000원 이상 2,000원짜리도 종목 괜찮았어요. 왜? 호가가 5원 단위니까 할만했죠. 근데 1원은요. 죽으라고 매수를 해도 주가가 좀 올라가요. 그런데 수익이 적어요. 수익이 적어. 1원짜리 주식 잘못하면요. 나는 충분히 수익 난 것 같은데 매도를 했더니 마이너스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 이하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피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2,000원에서 5,000원 이하는 5원입니다. 그러니까 1,999원에서 2,000원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1,999에서 깔짝깔짝 거릴 때는 그때는 매수해도 돼요. 거기서 넘어오면은 5배예요. 5배. 자, 이렇게 바뀌었고, 전에는 5,000원에서 만 원이 10원이었거든요. 5,000원에서 만 원은 호가가 10원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2만 원이요,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2,000원, 2만 원. 2,000원, 2만 원. 기억하세요. 자, 2,000원. 그리고 2만 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요, 주식 시장을 사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주식 재미없거든요. 응? 이러면 주식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예전으로 따지면요, 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5,000원에서 2만 원까지가 10원이에요. 10원. 그리고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가 50원이에요.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5만 원 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100원인데 이제 20만 원이 돼야 1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하지 마시고요. 2,000원에서 얼마? 5만 원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2,000원 이하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죠? 장이 5,000원, 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50 잘릴 때 이때도 주식 그냥 재미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정말 재미없다고요. 주식이.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쨌든 뭐 위에서 뭔가 명령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잘 들어봐요. 제가 설명드릴게. 어렵지 않아. 자, 이거 뭐라 쓰냐면 자, 초단기 투자법 중에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구간을 이용한 전략. 자, 한번 쉬기 쉬운 거예요. 만 원은 호가 단위가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는 구간 호가창을 보면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는 50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9,980원, 9,990원 해서 만 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50원, 100원, 150원. 그러니까 1,190도 붙이다가 1,500으로 간 거예요. 1,500. 그래서 50원, 그러니까 만 100원 이렇게 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만 원에 매수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쓰냐면 주가가 여기다 흰색으로.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주가가 입장에서 주가가 한 개당 내려가면 0.1%의 손실을 입지만 반대로 한 개당 오르면 0.5%의 수익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걔네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전 1승 4패만 해도 본전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주가가 10만 원인 종목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로는 호가 단위가 100원이고 위로는 500원이어서 주가 한 단계만 움직이면 바로 팔자는 전략으로 덤벼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가 단위가 5배로 뛰는 구간이 현재 만 원, 10만 원에서
2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 원 종목을 사서 500원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앞으로는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종목을 사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좀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때그때 5,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또 뭐 5만 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이러면서 펄떡펄떡 뛰어다녀야, 그죠? 뭐 수익도 뭐 재미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예? 예. 4,900원대. 그리고 또 5,000원에서 10,000원이니까 9,000원대. 9,900원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2,000원에서, 예. 5,000원, 그리고 5,000원에서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칠판은 좀 뭐 늘 말씀드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잘 보세요. 이겁니다.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요. 횡보를 해요. 예, 빠지다가. 물론 거래량 없습니다. 주가 빠질 때도 거래량 없고요.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밑에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예, 밑에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오케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흰색으로 다시 가세요.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가 0%에서요. 반드시 예, 고점은 14% 이상을 찍어야 되고요. 종가는 7%를 만들어내야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종가지수 2평에 밑둥지보다 2배수 이상 올라와 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매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되고 이 자리에 이제 포크도 들어오고 중심에 헌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역배열로 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 맥점의 캔들이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이 캔들이 이 캔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요, 예, 급하게 급등을 할지 완만하게 갈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횡보 후에 갑자기 날아갈지는 그 아무도 모르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차티스트예요. 차티스트. 우리는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차티스트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을 우리는 차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티스트.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친구가 너 요즘 뭐해? 그러면 놀아 이러지 마시고요. 명함을 하나 만들어요.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 차티스트 홍길동 이렇게 하세요. 전화번호는 예, 전화번호하고 이제 팩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를 팩스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다 마크도 하나 만들고 이름 만들면 되죠. 뭐 만들어요. 예, 그 이름 이제 하나 줘도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이제 현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현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주식회사 삼현. 그래서 차티스트에서 명함 파고 다녀요. 누가 뭐라 안 해요. 자. 또 지금 뭐야 차티스트야 그러면 되게 의아할 거예요. 무슨 예술가인 줄 알겠죠? 자, 주식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자, 이걸 만드는 친구를 차티스트.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친구들을 세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세력이라고 해요. 뭐 세력이라고 그래서 무슨 라덕연 이런 친구가 세력이 아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당정에서 지금 그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더라고요. 라덕인처럼 그런 주식하고 장난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한번 걸리면 10년 동안 주식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주식 계좌를 못 만들게 하겠다라고 아마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는 안 됐겠죠, 아직. 근데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럼 라덕인이가 징역 갖다 나와가지고 지 계좌로 하겠어요. 자기 엄마 거로 하겠지. 그런 법안 하지 말고요. 오늘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개인 투자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2분봉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7%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시고 제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14%입니다. 자, 그러니까 캔들이 0%로부터, 이거 분봉입니다. 0%로부터 7%의 선을 거놓고요. 14%의 선을 거놨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어요. 뭐가?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봐요.
자, 7을 반 나누면요. 3.5%가 되는 겁니다. 3.5%. 그리고요. 7%쯤 위에가 여기가 10%라고 해서 우리가 VI 발동, 이거를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적 변동성이 있고 정적 변동성이 있어요. 동적 변동성은 3%가 올라가면, 정적 변동성은 10%가 올라가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이는 거는 10%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10%인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분봉에서 어떤 종목이, 아까 일봉 차트를 몇 개 보셨듯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렇죠,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어요. 어? 이것 봐라. 자, 분봉에서 그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반드시 움직여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0에서 3.5, 3.5에서 시작하면 7에 끝나면 3.5겠죠. 자, 0에서 7 나누면 3.5.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산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안에서 반드시 캔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매수 위치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여기서요, 뭐 출렁거리고 밑으로 빠진다 그럼 추가 매수하고요. 일단 한번 멈추죠. 그죠? 멈춥니다. 여기서. 왜 멈춥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이 종목이 10% 올라가면요. 시가로부터 10% 올라가면 그냥 수답이에요. 그냥 2분간 거래 정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로 다시 이제, 예, 이제 매매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차티스트.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4%는 넘기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캔들들을 볼 때마다 과연 14%만 갔을까? 아니, 그러지는 않죠. 뭐 20몇 퍼센트도 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예,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는 겁니다. 여기가 매도 위치라는 거. 이거를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예, 저는 변함없이 끝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보실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갈게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잘 보세요. 이 녹색 화살표는 뭘 뜻하냐면요. 여기 4.8%라고 써있죠. 그죠? 4.8. 그러니까 이 0%로부터요.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데가 올라가면요. 이게 3.5%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예, 통과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빨리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그죠? 대주주 지분 44%. 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땡큐. 그리고 무조건 영업이익.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흑자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죠? 예, 우리 피디님의 강국한 간청에 의해서 예, 이렇게 힘들더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자, 부채 비율이 37%에 유보율이 1300%. 자,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에 유보율은 100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7300원이요 라고 써있어요. 7이 14죠. 14,000원. 그거는요,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12,500원 될 때까지 예, 아까 보셨듯이 분봉에서 저런 신호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는 우량 종목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량 종목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딱 펼쳐놓은 거, 지금 방금 보셨듯이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보고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빠져도 괜찮고요. 그러고서 바로 이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신호가 한번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퍼센트는 7%입니다. 물론 더 가겠죠.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고 계단식으로 거리랑 동반되면서 캔들이 쭉쭉 뻗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요, 이런 모습을 띄죠. 이런 모습을 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9,880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0원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자, 분봉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종목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는 그런 내용,
강의를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뭐 장이 좀 심하게 좀 흔들렸는데요. 예. 저는 저 존경함 없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요, 새벽은 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어쨌든 저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